이 사주는 검사 출신 현역 국회의원 사주입니다. 사승했습니다. 제가 실명을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승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검사 출신입니다. 자, 이 사주는 경금이 해월에 태어나서 지지가 완전 수불이요. 경금일간, 신금일간이 해자축월에 태어나면 조가 시급합니다. 조가. 천간에 병정화가 이게 조용신이에요. 자, 조용신이면서 천간에서 간사 분적을 만들어버렸어요. 그렇죠? 자, 일단은 격은 어떻게 되느냐? 격은 경금일간이 해월에 태어나서 완전히 수국을 이뤄버리게 됩니다. 해수가 격이 되려고 그러면 옆에서 이와 같이 도와주면 해수 자체는 기본 잡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주는 무슨 격이 되느냐? 식신격이 추정할 수 있습니다. 식신격이 성격, 식신격이 성격이 되려면, 식신격이 성격이 되려면, 성격 때문에 잘 먹고 잘 산다고 했어요. 잘 먹고 잘 산다. 사회적으로 역량이 있는 사람이 된다. 사회적으로 출세한다. 이렇게 보시죠. 식신격이 성격이 되려면, 첫째는 재성을 용신한다. 때 관살이 없어야 돼요. 재성을, 식신격에서는 재성을 용신하는 게 식신 입장에서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인성이 와서 식신을 깨는 것을 재성이 다 막아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좋습니다. 두 번째 식신격에서는 편관을 쓴다. 편관. 이걸 갖다가 편관. 이걸 갖다가 식신 재성이라고 해요. 이 재산하는 사주들이요, 허니문들이 많고, 재산하는 사주들이 부자들이 많습니다. 재성이 하나도 없어도 부자죠. 재성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재성을 가지고 부자냐 아니냐를 논하지 말아라. 제가 수차 강조하는 얘기입니다. 격이 성격 때문에 부자야. 격이 성격 때문에. 재성이 없어도 부자. 세 번째로, 정간과 합한 경우, 이거는 양간은 정간합합니다. 이게 정간이잖아요. 그러면 식신 임수가 정간합합을 하거든. 식신 임수가. 양간은 정간합합을 하는 거고, 네 번째는 정인과 합을 하는 거고, 이건 음간에 해당합니다. 음간은 인성하고 합하고 양간은 식신하고 합하게 된다. 이거는 반드시 뭐냐면 서로 붙어 있어야 된다. 떨어져 있으면 식신격에 떨어져 있으면 파격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붙어 있어야만이 아주 좋은 사주. 특히 정관하고 합한 경우는요, 대단히 좋은 사주인데, 예전에 정일권 국회의원, 국회 의장, 그 양반 국무총리도 했고요, 정일권 사주. 국무총리도 했고, 했던 양반인데,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된다면, 그것도 통변을 한번 해드릴게요. 대통령 빼고는 다 해봐도 그랬어요. 그리고 34살에, 6.25 때, 34살 때, 육군 참모총장까지 지냈습니다. 지금은 뭐 50 있는 것도 참모총장 되기 힘들지만 예전 그 시절에는 전시기 때문에 참모총장이 됐어요. 대단히 좋은 사주가
정관과 합하는 경우가 정인을 정인과 합한 경우보다는 훨씬 더 좋은 선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갑 을목이 사음이 월에 태어나가지고 화가 강할 때 사음의 월에 태어난 것만 가지고 강하다고 보시면 안 되고 사주 전체 구성을 볼 때 화가 강하다, 화가 치열하다 이게요. 이럴 때는 식신이 자기가 가장 싫어하는 인성도 연필입니다. 인성이 있어도 성격으로 바라. 화가 강해버리면 인성은 약해. 그러니까 식상이 이 정도 강해버리면 인성이 식상을 깨지는 못해요. 단 조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우 때문에 필요하다. 이런 경우는 이 남자는 좋아요. 남자는 좋은데 여자는 좋지 않겠죠. 왜냐면 식상이 너무 많으면 식상이 시집가기가 힘들어. 식상이 시집가려면 정관이든 평관에 들어와야 되는데 뭐 천간으로 오면 천간에서 깨버리고 지지로 오면 지지로 깨버리는데 그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남자는 괜찮으나 여자는 좋지 않겠다. 별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경신금 일간이 자기 계절 신유술월에 태어나가지고 임수 계수가 투관되면 이걸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 이걸 갖다가 백수층이요. 아주 좋은 사주. 옛날 사람들이 별호, 별명을 붙인 그런 사주들은 반드시 한가닥하더라. 그래서 대체적으로 제가 상담을 해보면 은백수층 목화풍문 사주들이요. 고위공직자들도 많고요. 그 다음에 국제변호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한가닥 하는 경우에서 또 아주 그 사업도 아주 잘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 뭔가 모르게 다르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경신금 일간이 해자축월에 태어나서 축월에 태어나가지고 이때는 조가 시급하거든요. 이때는 관사를 무시합니다. 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는 희식치사. 이거는 식신을 버리고 살을 취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재성이 없어야 돼요. 재가 없습니다. 재성이 있어버리면 식신은 인성을 깨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기식치살은 식신을 버리고 살인상장하는 걸 갖다가 기식치살, 살인상장입니다. 기식치살. 이때 살 중에 살도 되고요. 증관도 됩니다. 관입니다. 관살도 됩니다. 살이 있는 사주가 훨씬 더 좋고 증관을 쓰는 사주보다는 살인 상승하는 게 훨씬 더 좋은데 증관과 인성이 같이 있는 것도 좋은 사주입니다. 좋은 사주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식신격이 성격되는 의미 중에 들어갑니다. 성격되면 젊고 잘 산다 이런 의미인데요. 그러니까 이 사주는 지금 어디에 해당이 되느냐면 바로 경신금 일간이 해닥지월에 태어나서 간사를 용신한다. 여기에서 일단 사주가 성격된 걸로 보는데 자 성격까지는 조우가 들어와가지고 성격된 것까지는 좋은데 간사 혼잡이에요. 간사 혼잡은 양인격을 제 양인격 맞아도 간사 혼잡을 불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사 혼잡이 정리가 돼야 되는데 이 사주에서 우리가 천간 구조를 보면 정리가 안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천간, 용신은 천간에 찾으라는데 관살이 천간에 없어요. 그런데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있죠. 용신이 천간에 없으면 지지에도 찾는데, 지지에도 찾는데 조건은 첫째 삼화, 두 번째 반화, 왕지 포함이에요. 왕지가 없는 것은 반합을 볼 수가 없어요. 세 번째는 광합을 형성합니다. 이때는 지지의 세력이 커져가지고 천간일에 관여한다 했어요. 자, 이 사진을 보니까 신, 자, 이 반합에서 수기를 만들어서 천간으로 끌어올려서 뭘 정리하느냐? 뭘 정리하느냐? 삼합은 음양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자수냐, 해수냐, 자수냐, 해수냐, 임수냐, 계수냐가 구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둘 다 날릴 수도 있어요, 둘 다. 간사를 혼잡일 경우는 둘 다 날린다, 날리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만 날라는 걸로 판단해라. 이게 제가 항상 얘기하는 요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주에서는, 하여튼, 하나를 정리했다. 그래서 정리가 됐다. 그 다음에 식신기의 특성이 대단히 무리가 좋아요. 대단히 무리가 좋고 낙천적이에요. 식신은 낙천적이고 머리 좋고 그 다음에 예술 반응도 발달되어 있어요. 문화 예술 또 남을 가르치는 일 이런 쪽도 잘해요. 그리고 촉이 빨라. 눈치가 빠르고 촉이 빠르고 그 다음에 남들이 배우는 것보다 훨씬 빨리 체득하는 대단히 두뇌가 우수합니다. 세뇌 사람들이 머리 좋기 때문에 고식을 해서 검사로 운영이 되죠. 그런데 우편은 언제부터 1대부터 자, 비로소 임수가 투관되어 올라와가지고 임수가 투관되어 직신이 정관하고 합을 했어요. 정관하고 합을 하는데 문에서 와서 정관하고 합을 하는 것은 식신기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정관하고 합을 하는 경우는 서로 붙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문에서 오는 것은 붙어 있다고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이 사주에서는 정관하고 합을 하면 감옥 갈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이 경우는 관사 분잡을 정리하는 개념으로 정관을 합을 해서 묶어놓고 병화를 살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럴 때는 감옥 가는 게 아니에요. 네. 관사 분잡이 뒤에 있을 때 오히려 더 그때가 더 힘든 거지 감옥 가는 거예요. 일단 지지에서 어쨌든 하나를 날려서 정리가 됐는데 정관으로 임수가 올라오면서 다시 확실하게 간사분자를 지금 한 이때에 국회의원 되었습니다. 국회의원 돼가지고 지금 58세인데 4승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야당 됐습니다. 야당 국회의원입니다. 야당 국회의원이고. 그래서 식신격으로 격이 성격돼서 검사까지 하고 현재 사선 국회의원을 하게 됩니다. 그런 사주를 가지고 통일을 왔습니다.